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집안에 두면 운이 올라가는 풍수개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본인에게 맞다 싶은 것, 아 이것은 정말 내가 집에 두고 싶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집안에 한번 적극 활용해 보시고 제가 이번 영상에는 각 띠별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요,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이나 아니면 최근에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 중에서 구성학에 관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성학이 무엇이다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만약에 2020년 올해 이사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이직을 하신다든지, 예를 들면 이민을 가신다든지 뭐 전학이라든지 장기간 출장을 가신다든지, 올해 꼭 피해야 할 방위, 조심해야 할 방위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고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팔자나 풍수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성학 아니면 구성기학 이렇게 들었을 때 약간 좀 어색하거나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구성학도 사주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알수 있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이며, 특히 방위, 어떤 방향이 좋고 어떤 방향이 안 좋다, 그런 것은 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에 보시면 올해의 명반이 보이실 겁니다. 올해는 2020년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가 중궁에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나오잖아요. 이와 관련된 해석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본명성 다룰 때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면 5라는 숫자가 진궁에 들어가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편에는 9라는 숫자가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구성학에서 5라는 숫자는 오황살을 의미하며, 오황살의 맞은편에 있는 것은 암검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20년은 경자년이기 때문에 자년이잖아요. 자년이기 때문에 자오충을하기 때문에 이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파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황살, 암검살, 파살, 즉 구성학에서 흉하게 보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오황살, 암검살, 파살이 걸린 동쪽과 서쪽과 남쪽은 이사를 가실 때 웬만하면 그쪽 방위로는 안 가시는 게 좋고, 이 외에도 본명성이라든지 아니면 본명적살이라든지 본인의 본명성에 맞춰서 이사 가면 안 좋은 그런 방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제부터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본명성 2까지 올려드렸는데 나머지 3부터 9까지도 계속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안에 두면 운이 올라가는 첫 번째 개운템은 바로 닭이 되겠습니다. 닭 모형이고요. 보통 풍수 개운템은 재질도 많이 보긴 하나, 재질보다 중요한 게 상징성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닭을 집안에 풍수 개운템을 두신 분은 재질은 크게 상관없으나 나무, 즉 목재로 만들어진 닭 모형만 아니면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집안에 닭 모형을 두면 어떤 것이 좋은지 효과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사주에 금이 없으신, 그러니까 사주로 치면 금 기운이 부족한 그런 분들이 닭을 두시면 아주 효과가 좋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복이 올라간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결단력이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유부단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과물이 약하신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개운템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결단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결과물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강하게 추천해드리는 것이고, 또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좋은 집을 구할 때집 앞에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현침실하고 관련된 그런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닭을 그 전봇대가 보이시는 그 위치를 향해서 창문 앞에 두시면 되죠. 거기에 두시면 이것 또한 큰 효과를 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 안에 닭을 두면 막혀있던 재물운을 뚫어주고, 또한 집 안에 안 좋은 사기를 잡아먹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닭은 애정운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라든지 부부에게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닭이라든지 아니면 호랑이라든지 그런 것을 침실이나 침대 머리 밑에 두고 주무시는 분 계신데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침대, 침실에는 웬만하면 동물들을 안 두는 게 좋고, 특히 이 닭이 보통 부리가 튀어나왔잖아요. 닭의 부리가 사람의 침실, 즉 머리 쪽으로 향하는 것은 아주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좀
좀 피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어떤 띠가 이 닭을 활용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뱀띠와 닭띠와 소띠생이 만약에 닭 관련된 모형을 두시면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와 비슷하게 원숭이띠, 개띠와 용띠도 이 닭을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용하셔도 된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띠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띠가 있냐면요. 쥐띠와 토끼띠는 웬만하면 이 닭과 관련된 모형을 사용 안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제가 언급을 안 해드린 띠는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닭 모형을 어디에 두면 좋냐면 서쪽에 두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서쪽이 좀 두기 애매하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침살, 만약에 전봇대가 서쪽이나 서북쪽에 창문 앞에 서 있다 그러면 그 창문 앞에 모형을 세워두시든지, 그게 좀 애매하시면 식탁 같은 걸 설치하셔서 그 위에 닭을 올려주시고, 그래서 마침 그 닭 모형이 전봇대를 쪼아서 먹는 현상으로 그렇게 보이듯이 뿌리를 향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풍수 개운템은요, 바로 말이 되겠습니다. 말 상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말은 어떤 사람에게 좋냐, 어떤 특징이 있냐 말씀드리면, 사주에 화기운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풍수 개운템이고요. 집안에 사기를 충전해주고, 즉 에너지를 북돋아주면서, 또한 어떤 일을 할 때 실천력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든 혹은 어떤 직장에 가는데 승진이 안 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해드리는 개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물복이라든지 건강복이라든지, 제가 예전에 당사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말은 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말을 두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진력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활동성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사업장에 두셔도 무방하고요. 그러면 말은 어떤 띠가 사용하면 좋은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 말띠, 개띠생이 집안에 말상을 두시면 좋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뱀띠와 양띠생도 두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띠는 피하시는 게 좋은데, 소띠, 쥐띠, 토끼띠, 닭띠생은 웬만하면 말을 두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 외의 띠들은 상관이 없고요. 또한 사주 구조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사주를 볼 줄 아시는데 본인이 안 좋은 띠에 해당되더라도 화기운을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은 집안에 붉은색 혹은 황금색 말 모양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어디에 두는 게 좋냐면 집안에 방위를 재신 다음에 남쪽이나 혹은 남동쪽에 배치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말머리가 거실 쪽이나 이런 곳을 향하면 되거든요. 집안에 침실, 머리를 두는 두침방에다가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면 잠도 안 올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돼지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돼지 꿈꾸면 정말 재물복이 들어오고 돼지 꿈꾸면 대박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실제로 집안에 돼지 모형을 두면 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물운을 불러오고요. 인복이라든지 아니면 먹을복이라든지 혹은 건강운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에게 포용력이라든지 혹은 친척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운도 없지 않아서 있고요. 혹은 막혔던 재물운을 뻥 뚫어보고 싶은 분들은 집안에 이 돼지 모형을 두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때도 재질은 크게 상관없고요. 상징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풍수 개운템을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상품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돼지 여러 마리가 뭉친 것도 있고, 혹은 동전 위에 있는 돼지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돼지 한 마리가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은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돼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어떤 띠가 사용하면 좋냐면,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게는 추천해드리는 풍수 개운템이고요. 쥐띠, 소띠, 원숭이띠에게도 나쁘지 않은 개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띠는 좀 조심한 게 좋은데, 뱀띠, 말띠, 개띠, 용띠 이분들에게는 약간 불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 모형은 어디에 두는 게 좋냐면요, 동쪽이라든지 북쪽이라든지 북서쪽에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개운템은요, 바로 커튼이 되겠습니다. 커튼, 여러분, 제가 일전에 커튼과 관련된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왜 다시 커튼을 찍어서 올려드리냐, 그것은
그만큼 커튼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문충 사례라든지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을 이 커튼이 약간 좀 흡수를 해주고 좀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은 아주 많이 효과를 받고 제 주변인들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커튼 이것도 제가 괜히 이 색깔로 달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효과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 커튼을 활용한 방법은 제가 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두었기 때문에 상단에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상단에 링크가 좀 헷갈리신다면 제가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해 보시고 커튼을 적극 활용하셔서 운이 올라가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풍수 개운템이 있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많은 과정에서 적극 활용해 보셔서 많은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